일단 그 시대적 배경과 제가 맡은 연희의 인생을 좀 작사 그 가사에 집어넣고 싶었어요. 그래서 저의 인생에 대한 서러움과 고단함과 그런 것들이 또 한과 그게 시대적 배경하고도 많이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서 저를 대변하기도 하고 지금 현 시대를 대변하기도 하는 그런 가사들을 좀 적고 싶었어요. 크게 어려움이랄까?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. 연기할 때, 뷰티 인사이드 할 때. 왜냐면 저는 일방적으로 사랑하면 되기 때문에. 근데 요번 해어와 같은 경우에는 역할 자체가 다르잖아요. 뷰티 인사이드와는 다른 갈등들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, 같이 해나가는 느낌이 더 뷰티 때보다 더 많았던 것 같아요. 기간으로 따지면 글쎄요. 연습은 한두달 정도 두세 달 정도 한것 같은데 그 전에 사실은 촬영 바로 직전에 제가 제주도에서 드라마를 촬영하고 있어서 제가 집에 있던 그 키보드를 제주도로 갖고 가서 이제 촬영 없을 때 틈틈이 했었는데 믿고 싶어요. 믿고 싶고 믿고 싶다라는 게 사실 맞는 것 같고 제가 어떤 현재 뭐 어떤 사랑의 결실을 맺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아직까지 뭐 앞으로의 사랑을 기대한다라고 한다면 사랑에 대한 약속을 믿고 싶어요.